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으로 전국의 지하철 무임태그 탑승이 가능해졌습니다. 그동안은 주소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승차를 할 수 있었는데요. 소식 전해드립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등록장애인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전국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은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 등 6개 시도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